2013년 3회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가칭 A유통은 B2B 관점에서의 제반 제품 유통을 위해서 설립된 가상회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A유통회사에서는 이번에 온라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기아는 정보처리 기사로서 정보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의 지휘하에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기아는 어떤 주문서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그림은 복원이 안돼 있고 그림 2가 이제 복원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팀장이 이러이러이러했던 내용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뭐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팀장은 복합기인 무슨 번호와 뭐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팀장이 설명해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거, 이거가 복합키를 의미를 하거든요. 복합키. 그러니까 하나의 단독의 속성이 다른 속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속성이 조합이 돼서 다른 속성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합키라고 하거든요. 복합키. 복합키. 그래서 수주 번호하고 제품 번호가 복합키로 해서 매입업자 번호를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하고 5번에 어디가 수주 번호고 어디가 제품 번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3번이나 5번에는 수주 번호, 제품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응? 여기 복합키인 요거와 요거가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각 매입업자는 오직 하나의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업무 규칙이 있을 때 일반 속성인 이거는, 자, 그러면 일반 속성이라 그러면 여기서, 자, 얘를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일반 속성인 4는 5를 결정하는 결정자가 될수 있음이 파악되어 있으며,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속성 4가 5를 결정한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한게 요거죠. 매입업자 번호가 제품 번호를 결정한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매입업자 번호고. 그러면 매입업자 번호가 뭘 결정해요? 제품 번호. 그러면 5번에 들어갈 내용이 제품 번호. 그러면 아까 위에서 뭐와 뭐가 복합키라고 했는데 제품 번호는 나왔고. 그러면 3번에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수주죠, 수주. 수주 번호.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했던 내용을 정리한 이 도형을 보시고 간단히 요약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내용을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뒤에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013년 3회 출제되었던 문제는 1번과 2번이 복원이 안 되고 이렇게 용어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왔었는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리 방법과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빅데이터 형태예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한 어떤 숫자, 문자 이런 걸 벗어나서 뭐 영상이 됐던 또는 이미지가 됐던 다양한 형태의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 자, 우리 SNS로 뭐 밴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SNS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나 거기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료도 올리고, 그림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짧은 시간에 발생이 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발생이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 클라우드.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한다.
자, 지금 우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사용자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누구나 이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을 해요. 어?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 집에서 올려놨어. 그러면 회사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여기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커다란 하드디스크를 놓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13년 3회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용어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